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오늘은 후폭풍 시리즈 그 10번째고요. 여러분이 예전에 그 후폭풍을 극복하고 물론 잘 극복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예, 어쨌든 그 후폭풍을 극복하고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언제나 4가지고요. 자, 그럼 집중해서 잘 선택해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복타 복타.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이 후폭풍을 극복하고 예전 그 사람보다 더 좋은 분을 만나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이 후폭풍을 잘 극복하고 예전에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자, 제가 이거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은 후폭풍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 실수로 좀 안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만남 가리지 않고 다 하다가 안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좋은 인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반만 멘붕에 빠지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재회입니다. 재회. 헤어진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와도요, 절대 여러분은 연락 받아주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3단계로 일단 나눠서 말씀드렸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어지신 뒤에 여러분은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흔들릴 거예요. 멘탈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타로, 그리고 변화의 타로,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입니다. 여러분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슬프실 거고요. 그래서 가리지 않고 남자를 섭렵하고 다닐 거예요. 이별의 아픔을 사랑으로 잇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세요. 많이 만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아픔을 사랑으로 잊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죽음과 악마로 상징되는 더 안 좋은 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분 후폭풍 극복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렇게 지금 실연의 뭐 헤어짐의 아픔을 뭐 또 다른 사랑으로 잊으려고 하신다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또 빠질 거예요. 그거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금방 지나가실 거예요. 이렇게 힘의 타로가 있고 광대의 타로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완성의 타로, 이 첫 번째 선택지를 하나의 키워드로 말씀드리면은, 자, 완성이에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 덩차가 가고 마세라티가 오는, 자,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후폭풍. 예, 여러분 초반에 좀 멘붕에 빠져서 예, 좀 영양가 없는 연애, 아픔을 사랑으로 덮으려는 그런 시도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그냥 참고 묵묵히 기다리신다면은 여러분에게 예정된 이렇게 완성, 정말 좋은 인연이 다가올 거예요. 이렇게 바보로 상징되고 그 다음에 황제로 상징됩니다. 제가 바보라고 말씀드렸지만요, 굉장히 엉뚱하고 재미있고 여러분을 웃겨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잃었던 웃음을 되찾게 만드는 굉장히 재치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어요. 황제입니다. 황제. 여러분의 아픔을 그분에게 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자, 완성이고요. 야, 이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예전 사람보다 몇 배는 더 괜찮은 분을 만나게 되는 거고, 만났고요. 그 다음에 아픔을 극복하실 거예요. 이렇게 마법사로 상징되고, 그 다음에 전차로 상징되고, 태양으로 상징됩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뭐 예전 사람에 의해서 아파하고 이런 거를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뭐 후폭풍이 뭐 생각도 안 나게 이분들은 여러분을 굉장히 재미있고 잘 이끌어 줄 거예요. 태양입니다. 태양. 예전에 그분한테 느껴보지 못했던 따스함과 보살핌, 그리고
사랑을 느끼게 될 거예요. 행운입니다. 행운. 자, 행운. 자, 더할 나위 없습니다. 태양과 행운이 같이 있죠. 예. 초반에 멘붕, 멘붕에 빠지지 마시고, 자, 괜찮습니다. 멘붕에 빠져서 뭐 좀 영악가 없는 분들 만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금방 지나갈 겁니다. 왜? 더 좋은 진짜 인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태양과 행운으로 상징하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아시죠? 항상 그 전 남친, 이 앞에 전자가 붙는 그, 예, 그런 발발이들은, 자, 이렇게 꼭 중요한 순간에 연락을 합니다. 무너지는 탑. 자, 새로운 인연과 아주 여러분이 잘 되고 있을 때 뜬금포로 연락을 날릴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사람을 오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노인의 타로. 감정이, 새로운 사람에 대한 감정이 급격하게 시들고, 여러분은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자,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결론은 이렇게 카레 타로예요. 자, 감정으로 시작해서 칼로 끝납니다. 냉정하게 잘라버리라는 얘기죠. 재회 불가교 교주인 거 아시죠? 절대로 재회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저쨌거나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잘 해나가고 계세요. 연락 온다 무조건 끝내야 되십니다. 자, 그거를 이렇게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타 기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과거의 남자로부터 온 연락의 기회라고 생각하신다. 자, 그렇다면 그 순간 이렇게 정체, 여러분은 모든 게 얼어붙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도 정체, 그리고 과거의 남자 다시 연락 온 이 사람과도 정체. 그냥 연락만 했지, 연락해서 여러분의 감정만 또 들쑤셨지, 아무것도 결론은 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얼어붙을 것이냐, 자, 이렇게 한 칼에 냉정하게 잘라버리고 새로운 사람과 다시 완성을 의미하는 타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타로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실 것이냐, 자, 여러분에게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어차피 노인의 타로 고민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자, 이 고민에 제가 약간의 힌트를 이 키워드 타로 세 장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화, 절제, 균형. 그리고 이 타로 역시 여왕제구 냉정함을 상징합니다. 자, 연인입니다. 연인.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예, 냉정함의 타로가 두 개 나온 거예요. 그 의미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새로운 누페는 여러분과 정말 정말 인연이고요. 이런 누페를 만나기 위해서, 예, 폭풍을 겪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악마로 상징되는 좀 더 쓸데없는 인연을 만나시지 않았나, 여러분은 결국 후폭풍을 한 번 두 번 겪으신 거예요. 자, 새로운 누페와 꼭 연락을 이어가시기를,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그게 사랑이라는 거,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민하게 되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새로운 누페를 선택해 주시기를. 자, 여러분은 과거의 후폭풍을 극복하고 더욱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폭타!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은 후폭풍을 극복하고 전 남친보다 더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을지.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은 후폭풍을 극복하고 더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조건 만날 수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헤어짐을 알고 계신 그분,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그 전 남친을 알고 있는, 뭐 지인으로 얽혀있고 회사에서 얽혀있고 뭐 어떤 친구일 수 있어요.
그런 분과 만나게 돼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감정의 타로에서 시작하고요. 그분은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예요.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심스러워요. 조화 절제 균형의 타로. 자신의 얘기 과거를 얘기하기도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이분과 어떤 감정을 나누기에도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 변덕으로 상징되는 어떻게 보면 친구 이상의 감정은 여러분도 잘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분과 헤어지고 두루두루 알고 있는 지인 사이에서 이렇게 한 남자가 보였다. 그래서 여러분은 좀 망설이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전차의 타로, 황제의 타로, 그리고 여기 여왕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왕이고 그 사람은 황제란 얘기예요. 인연이란 얘기죠. 황제와 여왕. 뭐 타로에서 보면 잘 맞는 인연이라는 거고요. 자,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이 불안해서 이렇게 시작을 못하시는데 무너지는 탑과 악마가 있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망설이실 거예요. 어떻게 안 돼요? 나에 대한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과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더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연인과 사랑으로 상징되는 연인의 타로예요. 좋은 인연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분 정말 과거에 대해서 요만큼도 생각 안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너무 여러분의 과거를 알고 있다고 움츠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연애 한번 안 한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힘의 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나가보세요. 기다리셔도 연락 올 거고요. 이분한테 분명히 대시가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새로운 소식을 암시하는 타로가 이렇게 연인의 타로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기다리셔도 되고요. 힘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얘기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야, 카레 타로가 있죠. 새로운 소식 옆에 카레 타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 그냥 시작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시작만 하시면, 자, 이렇게 완성의 타로가 있어요. 자, 지인이다. 여러분의 이 과거에 어떻게 지지고 볶았는지, 그런 과거의 어떤 헤어짐까지의 과정, 그런 사랑의 과정을 모두 알고 있다고. 여러분 쫄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알면 어쩌라고요. 뭐 연애 한번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여기 광대의 타로로 상징되는 그냥 뭐 쿨하게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노인의 타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노인이 돼서는 안 되고요. 광대가 되셔야 돼요. 뭐 어쩌라고. 그냥 떳떳할 것도 없어요. 뭐 자, 그게 뭐 태양입니다. 태양. 여러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움츠려 드시는 거예요. 자, 움츠려 드실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자, 냉정함의 타로,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그냥 생각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돼, 만약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 자, 자신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이것저것 재신다거나 포기하신다가 그러시면은 이렇게 행운, 예정된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감정이 행운으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후폭풍, 여러분의 헤어짐은 새로운 행운을 예감하는 것이지 절대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자, 새롭게 여러분 앞에 나타난 인연이 여러분의 과거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그리고 뭐 두루두루 뭐 지인 사이로 엮여 있다, 뭐 학교에서 회사에서 엮여 있다,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쓸 필요 없으신 거예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세 장의 키워드 타로로 저는 두 분이 만나셨어요.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과거에 대해서 절대 숨기거나 쫄 필요 없으시고요. 창피한 거 아닙니다. 자, 심판이고요. 자, 스타고요. 자, 죽음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새로운 여러분에게 등장한 새로운 사람은 기회예요. 이 기회인데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자, 심판입니다. 심판 깔끔하게 지우시고 과거는 과거로 남겨놓으시고 이분을 만나실 건지, 그리고 이렇게 죽음입니다. 죽음, 과거에 얽혀서 이분을 포기하실 건지, 자, 그런 선택에 놓여 있고요. 여러분은, 그리고 당연히 긍정적인 스타는 이렇게 심판과 엮여 있다고 저는, 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 한켠으로 찝찝하게, 예, 과거의 연인 뭐 창피하신다고 부끄러워하신다거나, 예, 이 사람이 내 이 얘기를,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 그런 이유로 이 사람 앞에서, 새로운 사람 앞에서 움츠러든다, 그렇다면은 과거에 엮여 있는 거예요. 예정된 이 행운과 스타 기회를 잡지 못하시겠죠? 자, 심판 잘라버리는 거예요. 심판 내리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로 그대로 지우시고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은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으신 거예요. 자,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연애 한번 안 해보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은 과거를 알든 모르든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이분은 여러분의 인연이고, 예, 황제와 여왕이 만난 거예요. 좋은 만남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폭풍을 극복하고 예전보다 더더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자, 여러분이 후폭풍을 극복하고 예전에 그분보다 더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은 후폭풍을 극복하고 더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 무조건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연하고요. 그 다음에 능력도 좋은 연하예요. 하지만 자, 이분을 만나기 전에 제가 이번에는 조언을 넘어서 경고를 한번 드릴게요. 자, 태양이고 스타예요. 그리고 연인입니다. 자, 끝난 거예요. 태양 있고 스타 있고 연인 있으면 끝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심지어 연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자, 예전 분이, 야, 이건 뭐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분을, 여러분은 거의 로또 수준의 남자를 만나실 거예요. 자,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이 붙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일대의 기회고요. 이분 못 잡으면, 예, 거의 로또 수준이에요. 로또 누가 1등 맞아서 갖다 줬는데 은행 가서 안 바꾸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바로 이 경우고요. 여기 죽음의 타로 있죠? 예, 제가 아주 막 흥분해서 얘기하게 되네요. 태양과 스타, 연인 있으면 끝난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은 과거의 남자를 기다리고 추억하고 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이렇게 을이라고 생각해요. 완성의 타로, 그리고 감정의 타로, 그리고 광대의 타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억누르면서 한번 마음을 줬고 한번 나랑 이렇게 연인이 되었으니 헤어짐은 없다, 나는 저 사람과 재회를 하겠다, 그런 아주 굳은 결심을 하셨어요. 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마음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로또 수준의 남자가 여러분 앞에 나타났는데 왜 은행 가서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바꾸고 과거의 연인에 집착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게 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을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노인, 그분은 여러분을 1도 생각하지 않아요.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화 절제 균형, 여러분은 이상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계속 억누르세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분이 아니어도 새로운 사람은 계속 만나야 돼요. 왜 움츠려 있고 대인관계를 완전히 끊으시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거의 로또 수준의 연하의 능력자 심판, 이분은 태양과 스타 연인,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들이댈 거고요. 요구할 거예요. 왜 나를 만나지
주지 않느냐. 몰라요, 이분은 과거에 예,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재회를 바란다는 거. 자, 냉정의 타로 있으니까 예, 나중엔 알게 되겠죠. 그래도 이분은 황제의 타로, 변함이 없어요. 처음엔 모르고 이상해요.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래도 냉정해요, 이분은. 아, 과거는 과거일 뿐. 황제, 여러분 곁에서 변함없이 여러분을 이제 지켜줄 거예요. 자, 힘의 타로. 예.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 자, 한 번은 이분이 살짝 물러날 거예요. 당신의 생각이 그렇다면 나는 기다려주겠다. 한 번은 살짝 물러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시겠죠. 아마 느낌적인 느낌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있고, 얘기를 했더니 좀 기다려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좀 기다려주겠다고 하니 안심을 하실 수도 있는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전차도 이렇게 악마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립니다. 예, 죽어버리는 거예요. 힘이 떨어진다고요. 자, 결론은 이렇게 카레타로 결단이고요. 행운이에요, 행운. 태양이 행운을 만납니다. 태양 곱하기 2, 행운 곱하기 행운이에요. 여러분은 후폭풍을 걱정하실 게 아니라 과거에 그런 남자를 헤어짐으로써 정말 대박의, 자, 대박의 기운을 잡으시는 거예요. 자, 뭐 남자 인연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이 태양과 행운의 기운이 너무 좋기 때문에 비즈니스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엄청나게 아무튼 들어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과거에 뭐 재회를 바라면서 시들시들하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일에서 들어온 행운이요, 아니면 이 남자를 여러분이 계속 밀어낸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악마를 만나는 겁니다. 악마. 저는 분명히 조언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칼로 과거를 잘라버려야지 이렇게 행운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그 행운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태양과 행운. 예, 곱하기. 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를 가지고 있고요. 자, 볼까요? 이분을, 자, 만나지 않았을 때 이 악마의 상황을 제가 가정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만약에 이렇게 들이대시는 이분을 여러분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안 좋겠죠. 예, 볼까요? 예, 새로운 소식이고요. 변덕이고요. 자, 무너지는 탑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태양과 행운으로 상징되는 이 새로운 인연을 거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악마를 만나게 돼요. 그 악마가 누구냐면요, 연락이죠. 새로운 소식이죠. 바로 재회를 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그 남자. 그 남자를 만나서요, 이렇게 변덕의 타로 찝찝함을 계속 느끼시면서, 자, 무너지는 탑을 향해 가는 거죠. 무너지는 탑 아시겠죠?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도 똑같은 이유로 또 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은 기약 없이 기다리실 거예요. 그분의 연락을. 그리고 어떻게 되겠죠? 또 만나고 또 불안불안, 한편으로는 좀 불안불안한 그런 기분으로 이분을 또 만나실 거예요. 약간 죄송합니다만 좀 질질 끌려다니겠죠? 그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헤어집니다. 그리고 또 기약 없는 기다림. 아시죠? 무한 반복이에요. 계속 그게 반복될 뿐이에요. 자, 저는 분명히, 자, 조언의 말씀 드렸고요. 자, 이거는 아마 어딜 가서 여러분이 뭐 물어보셔도 아마 똑같은 얘기 들으실 거예요. 헤어지고 이 큰 기운을 행운을 잡지 못한다면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반복될 뿐이라는 거. 어딜 가서 질문하셔도 똑같습니다. 이 행운을 잡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좀 흥분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새로운 사람 무조건 만나셔야 돼요. 재회 그런 건 잊어버리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태양, 스타,
그리고 연인이에요. 무조건 새로운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찝찝하게 예, 과거에 엮이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폭타!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과거에 그 후폭풍 그 사람을 극복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자, 네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은 후폭풍을 극복하고 정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역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만날 수 있냐면요. 예전에 그분은 완전히 예, 발발이었어요. 발발이. 예, 그렇죠? 예, 그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사내, 그리고 악마로 상징되는 예, 무조건 그 누굴 만나도 이분보다는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은 분 만날 수 있고요. 이 과거의 사람이 아마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칠 거예요. 악영향을 끼치고 있을 겁니다. 후폭풍이라는 건 이 네 번째 선택지 같은 경우 여러분이 후폭풍을 느끼는 게 아니라요, 예, 헤어짐을 예, 극복하지 못한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약간 태클을 걸 수가 있어요. 여기도 거꾸로 매달린 사내야 죽음이 있고요. 무너지는 탑이 결론의 타로 이 한가운데 끼어들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해방을 놓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완성의 타로가 시기적절하게 이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악마를 가로막고 있어요. 자,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서 괜찮다고 행운의 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의 타로 여러분은 이 태양의 타로에 의해서 보호받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인,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완성으로 상징되는 여러분의 인연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마법사의 타로, 그리고 이렇게 칼의 타로. 여러분은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방 극복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러분이 생각만 안 하시면 돼요. 생각만 안 하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인연들이 많다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태양으로 상징되는 인연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안에 이 좋은 사람이 있고 노인 이 한 장의 키워드는 노인이에요. 여러분이 축 처져 있어요. 힘이 없죠. 힘이 빠진 여러분은 이렇게 황제가 돼서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자, 그렇게 든든하게 지켜주면서 황제 여러분은 인연을 이어가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악마로 상징되는 과거의 인연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거를 잘 보살펴주는 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은 인연과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자, 냉정함과 자, 심판의 타로예요. 그리고 황제, 그리고 이렇게 변덕의 타로,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는 탑이에요. 자, 여기 아까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악마로 상징되는 이 사람이 예, 한 번쯤은 아마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화, 절제, 균형, 그리고 방패로 상징되는 여러분은 능히 막아낼 수 있으실 거고요. 그렇게 큰 행동을 취하지 못하세요. 왜냐면은 여기 이 세 장의 타로 보이시나요? 부정적인 게 전혀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분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시기에는 여러분 주변에 태양이 있고 전차가 있고 황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끼치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후폭풍 이 헤어짐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이 사람 괜찮습니다. 자, 지나갈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새로운 예, 소식으로 상징되는 완성 연인 이 한 줄만 보시면 되세요. 연인과 완성 새로운 소식 여러분 옆에 있는 이 그분과 그냥 잘 지내시면 돼요. 예,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자 헤어짐을 있든 못 있든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이분 알아서 과거의 전 남친 전 짝남이 됐든 전 썸남이 됐든 그분들 알아서 하실 얘기고요.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 옆에 나타난 태양 좋은 인연들과 잘 만나시면 되고요. 그 안에 섞여 있는 이렇게 마법사로 상징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연인이 돼서 계속 완성 계속 사귀시고 자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 항상 뭐 새로운 소식 그분이 제의하고 제안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은 예전에 그 사람보다 더더더 훌륭하고 더더더 좋은 분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타로 상담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재회를 많이들 바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재회 불가교. 이거 보세요. 자 재회를 잊어버리시면 재회를 안 하시면 정말 다 이렇게 좋은 인연이 들어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키워드 타로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분과 잘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관계를 조금 내다보도록 할게요. 자 세 장의 타로 전 키워드 타로 준비했고요.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의 타로 그 다음에 죽음 그리고 스타 기회예요. 자 이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는 게 여러분의 힘이 될 것이고 과거에 이 죽음으로 상징되는 이분을 끊어버리는 아주 좋은 기회일 거예요. 자 이분을 끊어버리시려면요 여러분은 예 연애를 실연을 뭐 후폭풍을 연애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연애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발견해서 그분을 날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빨리 여러분 곁에 나타난 그 새로운 사람과 인연을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전혀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그냥 끝인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하시고 자꾸 엮으시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여러분 주변에는 충분히 태양 좋은 인연들이 많고요. 여러분 곁에 등장한 그 새로운 사람과 잘 만나시면 오히려 이 과거의 이 나쁜 기운을 그냥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예전만큼 여러분을 건들지 못해요. 그냥 연락 좀 깨짝깨짝 하는 정도겠네요. 자 이분이 그렇게 예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 다음에 죽음 그다음에 무너지는 탑 여기 악마 죽음 자 이분은 그렇게 배포가 큰 분이 아니에요. 겁이 많은 분이시고요. 약강 강약이라고 하나요? 예 약자에겐 강하고 강하겐 뭐 약한 자 그런 분이세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연인은 과거의 인연으로 끝! 새로운 사람과 좋은 인연 만들어 가시면 되세요. 자,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탑!